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에 있는 가족 낙골 비석 요지터 할 만한 땅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 땅은 앞으로는 녹록길을 접해 있고 뒤쪽에는 2차선 지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중간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에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에 있는 가족 낙골 묘지터 주말 농장, 주말 텃밭 만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대가면 소재지고요. 이곳이 성주 IC, 성주 봉솔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고요. 우리 땅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성주 IC까지는 약 5분, 대가면 소재지 약 2, 3분 정도 소요됩니다.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주 읍내에서 우리 땅으로 진입하려면 이렇게 이제 국도를 타고 와가지고 우회전, 좌회전, 굴다리 지나가지고 이렇게 산길 타고 바로 들어오면은 커브길이 나옵니다. 커브길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쭉 들어오면은 오늘 우리 매물로 슉 들어옵니다. 접근성은 좋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주 읍내에서 우리 땅으로 진입하려면은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커브길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쭉 들어옵니다. 딱 들어온 입구에 미나리 판다 간판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오늘 우리 매물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소개할 땅은 곳에 있고요. 여기가 순천 김씨 종중 공원 묘원입니다. 정말로 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 조성이 정말 잘 해놨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선들은 대단하시고요. 또 내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이곳에 있는데요. 이곳에 있고 지금 그 우리 땅 좌우로 보면은 이 땅들이 전부 순천 김씨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어울려서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한번 터치를 하시겠나. 그냥 쓰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뒤쪽으로 지금 지방도로가 이렇게 개설되어져 있고요. 앞자락에는 이렇게 농로길이 농로 포장길이 이렇게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센터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우리 땅 지금 경계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경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갑니다. 자, 우리 땅은 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쪽편에 산소가 하나 있었는데 이장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산소 썼던 자리를 피해서 그 가족 낙골 비석 묘지터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서향이고요. 정동향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을 가족 낙골 비석 묘지터로 썼던 것들은 줄을 쫙 세워서 이 방향으로 6시에서 5시 방향으로 조금 털어서야, 그래서 남향에 가까운 동남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산소는 이장했고 그 산소를 피해서 가족 비석 낙골 묘지터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 936번지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옛날에 밭입니다. 논이 아닙니다.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으로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묘지터로 아주 몇 땅짜리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85 제곱미터입니다. 면적 585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한다면 177평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만약에 창구를 짓든 집을 짓든 이곳에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35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깍둑사육 전부제한 구역입니다. 소축사 안 됩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고, 소축사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땅 행위제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위제한. 어디 갔노, 행위제한. 금폐율부터 한번 볼까? 자, 금폐율 20% 나옵니다. 용적률은, 없네. 용적률은 80%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지자체 가서 물어보면 되고요. 금폐율 20%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건물을 찍을 것 같으면 35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행위제한 한번 볼게요. 자, 행위제한. 우리 땅 뭐 할 수 있노? 보니까 단독주택 가능하다, 그죠? 집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창고도 하나 짓고, 집도 하나 짓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지을 경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큰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땅은 이렇게 보존 관리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땅, 저걸 한번 볼게요. 앞에 농로를 물고 있는 거리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 자, 거리를 한번 재볼게. 여기까지. 약 40m 정도 나오고요. 앞에 자라가 약 40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폭. 뒤에 폭. 자, 뒤에 폭은 약 20m 정도 나옵니다. 앞에 예, 축대공사 쌀 길이는 약 40m, 그리고 앞뒤 폭이 20m 나온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무실 보충 설명은 다 했습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갑시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차선 도로에서 녹록길을 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인근에는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땅은 지금 그 포크레인이 들어간 흔적이 있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요서 이제 경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땅은 농로 포장도로에서부터는 덜렁 들얹혔어요. 한 매도 50 이상 들얹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자락의 길이가 총 한 40m 정도 됩니다. 앞자락 길이가 한 40m 되고 앞뒤로 폭이 한 20m 정도 됩니다. 40m 같으면은 지금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쪽까지 한 이쪽까지 이제 우리 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지금 차가 지나다니는 거 보이시죠? 저기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고 앞에 이렇게 농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요까지 이제 우리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분묘 한기는 이장을 해가 가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부지 면적은 177평이고 이곳의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좌향은 정남향이에요. 용도로는 가족 비석 낙골 묘지터로 극추천드립니다. 앞에는 지금 태양광 패널이 지금 보이시는데요.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땅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뷰가 가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족 낙골 묘지터로 조성하려면은 앞자락에 이제 사구석이라든지 보강터로 축대공사는 싸면은 좀 더 땅이 예뻐 보이겠죠. 자, 우리 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으치. 자, 기존에 있는 본변은 이장을 해가지고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땅은 평평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평평합니다. 뷰도 좋아요. 태양광 패널이 그렇게 뭐 뷰가 가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 땅을 사시면은 청량 후에 나라시 작업을 또 정지 작업을 좀 하시고 앞에 축대공사를 조금 싸면은 우리 땅도 멋져 보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는 제가 다 훑어보았고요. 저 위에 2차선 도로 가서 한번 카메라를 다시 들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상당히 쌀쌀하다. 저는 그 성주읍에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이쪽 방향은 지금 수리면 성계리로 가는 방향입니다. 자, 우리 땅으로 들어오시려면은 좌측편에 이렇게 청정 미나리 판매합니다 하면서 간판이 보입니다. 이쪽 농로길로 타고 들어가면은 바로 우리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 2차선 도로에서 다시 카메라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뒤편에 2차선 도로변에 지금 제가 서가 있습니다. 저쪽편에는 지금 순천 김씨 문중 종중 저 낙골 묘지터가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정말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저 순천 김씨 저 후손들은 아마도 번성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정도 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겠는데. 자, 우리 땅은 저 밑에 져 있습니다. 지금 묘지 항구 항기 이장에 있는 표가 나잖아요, 그죠? 저 자리는 쓰면 안 되고 이쪽 편에 지금 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비석 낙골 묘지터로서는 안성맞춤이에요. 앞에 그리적거릴 게 없고 그 다음에 인근에 민원 생길 그것도 없고 아주 가족 낙골 비석 묘지터로 안성맞춤이다. 또 그 용도로 안 쓰시려면 컨테이너 갖다 놓고 뭐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뭐 그런 거 할 만한 땅도 땅 용도로도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아, 춥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에 있는 가족 낙골 비석 묘지터 아니면 컨테이너 주말 농장 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땅 인근에 이렇게 묘지 공원이 잘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자리 좋은 데에 조성되어 있다. 명당자리다, 명당자리. 순천 김씨 저거예요. 문중 묘원이에요. 자리 나왔다.